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1차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조 김현지, 이현희, 정준혁, 전민주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김현지입니다. 저희 조는 서울시 상권 내 요식업 점포들의 분기별 매출을 예측하는 것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목적 및 의의를 설명드리고, 사용한 데이터셋 및그 전처리 방식과 탐색적 자료 분석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모델링 파트에서는 저희가 사용한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쏘, PCR, PLS, 그리고 스플라인과 갬 모델에 대한 적합 결과,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모델들 중 저희가 선정한 최종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목적 및 의의입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청년층 중심의 창업이 활발해졌는데요. 2022년 사람인 설문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창업을 고려하고 있고, 가장 창업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요식업이 2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창업 트렌드로 저가 외식업이 뜨고 있다 하기도 하고요. 외식업이 인기 창업 업종인 것은 특이한 현상은 아닌데요. 창업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이른바 생계형 창업인 요식업은 꾸준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생존율이 매우 낮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요식업의 폐업률이 21.5%로서 전체 산업 평균인 11.5%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59개 업종 중 폐업률이 1위인 수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실패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조사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상권 시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서울도시연구 및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서 서울시 골목상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리니어 모델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했고, 코로나 변수 역시 더미 변수로 나타내어 매출액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도를 정성적으로만 살펴보았으며, 무엇보다 매출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상권을 분석하여 프레딕션이 높은 모델을 찾는 것을 메인으로 서울시 상권 내 요식 업종별 매출액 예측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출을 예측하는 것은 신규 창업자에게는 창업 결정의 정당성, 투자 타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도 부대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지원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창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에 이용된 데이터 및 ED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한 데이터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희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상권 서비스 데이터에서 추정 매출부터 집객 시설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총 8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8종의 데이터셋을 기준 연도, 기준 분기, 상권 코드, 서비스 업종을 키로하여 조인하였고,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요식업으로 그 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연도를 대체하기 위해 코로나 추가 확진자 수, 기준 금리, 실질 GDP, 그리고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로우 데이터에 대해 우선 상권 영역 내 모든 점포의 매출액 합계를 데이터에 나와 있는 점포 수로 나누어서 점포 한 개당 매출액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재구성하였고, 이를 저희의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높은 예측력을 위해 먼저 설명 변수로 레그 variable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전 분기의 매출 값을 설명 변수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명 변수에서 확인된 write skewness 문제를 핸들링하고자 log1p, 즉 log 1 더하기 x 변환 값을 predictor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반응 변수 y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자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정합성이 어긋나는 관측치를 제거해 주었는데요. 매출 내역이 존재함에도 점포 수가 0으로 되어 있거나 어떤 수익이나 순이익 등이 아니라 매출 데이터임에도 값이 음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관측치들은 기록상의 오류라고 판단하여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후 분기 서비스 업종 행정동 코드 등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언어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523개의 컬럼을 가지는 약 17만 행의 데이터셋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처리 결과를 거쳐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에 활용하게 된 데이터셋은 이와 같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Y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 상권의 특정 업종에서의 점포당 분기 매출액 값에 로그를 취해준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측을 위한 프레딕터로서는 배우 지역 특성, 업종, 상권 자체 특성, 레그 변수, 그리고 시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2년이며, 로우 데이터에서는 기준 연도에 대한 값이 하나의 컬럼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과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목적이 아닌 매출액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로서 연도 코드를 프레딕터로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연도가 주어졌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EDA 과정에서 트레인셋 내에서 간단한 피처 셀렉션을 진행해 보았을 때 연도 코드가 주요 변수로 채택되었었고, 이를 고려하면 연도 변수를 대체하여 비슷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딕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행정동별 일일 코로나 추가 확진자 수,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지수, 실질 GDP 등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EDA 파트입니다. 크게 프레딕터 관련, 타겟 관련으로 나누어 탐색적 자료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딕터의 경우, 저희는 주요한 설명 변수로 레그 베리어블을 활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이 각각의 상권에 대하여 분기별로 적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측하고자 하는 현재의 매출액과 과거의 매출액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옵티멀한 레그를 셀렉트하고자 PACF 값을 활용하였는데요. 좌측의 그래프와 같이 값이 거의 1에 가까운 레그 1에 비해 레그 2부터는 급격히 그 값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희는 레그 1 베리어블까지만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상에서 이번 분기의 점포별 매출액과 레그 1에 해당하는 이전 분기 점포별 매출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겟 데이터인 매출액 값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범주형 변수들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상권 유형에 따른 공간적 분포, 그리고 매출액 분포를 박스플롯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범주형 변수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이 상권별로 상이한 박스플롯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박스플롯 역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플러스상에서 유독 높은 값들이 발견되어 아웃라이어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위 4개 값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은 상권 및 서비스 업종이 모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해당하는 경기 고교 사거리 그리고 중식 음식점이었으며, 나머지 2개는 마찬가지로 상권 영역과 서비스 업종이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유독 높은 값들이 어떤 관측상의 오류가 아닌 지역, 상권, 업종 등에 따른 데이터 자체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모델의 성능이 혹시 개선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체크하고자 이렇게 튀는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타겟의 범위를 제한한 상태로 모델을 한번 적합을 시켜 보았을 때 오히려 전체를 포함한 것에 비해서 MSE가 높아지는 등 성능 측면에서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과 모델 성능 측면 모두에서 이를 아웃라이어로 간주하여서 제거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모두 포함시킨 채 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종속 변수 Y에 대해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아온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 매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9년 1분기를 기점으로 그 산출 방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실제로 분기별 평균 매출액을 확인해 본 결과 좌측 그래프와 같이 2019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점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저희 모델의 타겟이자 주요한 설명 변수인 레그 베리어블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처럼 로우 데이터상 자체에서 나타난 특정 시점에서의 산출 방식 변화는 반드시 처리해 줄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셋 시간 범위 조정 그리고 로그 변환이라는 두 가지 해결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가 적재된 2019년 2분기 이후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연도를 이용하면 수급 방식 변화로 인한 바이어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레그 베리어블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2019년도 2분기 이후부터 그 이후 데이터만 필터링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데이터 로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두 번째 방법인 로그 변환을 고안하였습니다. 변환 후에는 Y값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비율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 문제를 보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매출액 값들을 로그 변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타겟 변수와 레그 변수의 수급 방식이 다르게 되는 2019년 1분기 데이터만을 삭제해 줌으로써 나머지 전체 연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하여서 이렇게 총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처리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병렬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모델링 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링 파이프라인입니다. 우선 앞서 발표한 과정을 거쳐 로우 데이터를 풀 프로세싱했고 여러 모델에 대한 적합을 진행한 후 테스트 MSE를 기준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이후만 이용할 것인지 혹은 전체 연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나누어 병렬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설명 변수에 대해서도 프레딕터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와 뉴메리컬 변수들의 로그 원피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여 프레딕터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합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적합 결과, 성능 자체만 보면 Y에 대한 변환 없이 2019년 이전 데이터를 삭제하고 적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측값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매출액에 대한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음수값을 예측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선형 모델을 이용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했으나 예측값으로 음수가 나오는 것은 매출액을 예측하여 요식업 창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에서는 부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도 이후 데이터만 사용하는 분석에 대해서도 Y의 로그 변환을 취해줌으로써 제 분석 결과가 실제로 유효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2019년도 이후만 이용하는 경우와 전체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반응 변수로 로그 Y를 채택하였고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 레그 베리어블인 이전 분기 매출값 역시 로그 변환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네 가지 경우의 XY에 대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러 모델에 대해서 적합을 진행하였고 테스트 MSE를 기준으로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활용한 모든 모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리니어 모델입니다. OLS에서는 반응 변수 X, 그리고 이에 로그 1P 트랜스폼 텀까지 추가된 X with 로그 1P에 대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각각 진행하였고, 트랜스폼 텀이 추가된 경우에서 MSE, AIC 등 모든 매트릭상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 로그 1P 트랜스폼에 따른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딕터 수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된 리치 라소 모델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적합해 보았습니다. 베스트 람다의 경우 10의 마이너스 6승부터 10의 3승까지 로그 스케일에서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된 50개의 값에 대해 10-fold cross validation으로 그 값을 결정하였습니다. cross validation 결과 라소는 베스트 람다가 0.0006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그 값이 매우 작았고 리치의 경우 라소보다는 조금 더큰 값이 베스트 람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찾은 최적의 람다 값으로 라쏘와 리치 모델을 각각 적합을 해보자 라쏘보다는 리치가 MSE 및 AIC, BIC 등 다른 매트릭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치의 경우 X에 대한 적합 그리고 X with log 1p에 대한 적합 두 가지 모두 OLS와 같은 MSE 값이 나와서 OLS와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라쏘는 OLS와 비교해서도 더 좋지 않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메인 이펙트에 대한 forward selection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프레딕터 개수를 20개까지로 제한하여서 이제 각 스텝별로 프레딕터 수에 따른 CVMSE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기 보시는 플롯과 같이 프레딕터 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MSE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래 프레딕터들은 10개까지 셀렉션을 진행했을 때 선정됐던 주요 변수들입니다. 또한 dimension reduction 결과를 확인하고자 이용한 PCR, PLS 모델 적합 결과입니다. 좌측의 PCR과 우측의 PLS 모두 principal component 수가 늘어남에 따라 CV 그리고 테스트 MSE 결과가 모두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PLS의 경우에는 component 수가 7개 넘어간 이후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PCR은
최종 적합 결과 모든 모델을 통틀어 가장 좋지 않은 MSCI 값을 보였고, PLS는 OLS와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더 좋지 않은 MSCI 값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전 분기 매출액이라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프레딕터가 존재하는데, 새로운 주성분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non-linear 모델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linear 모델 중 가장 기본적인 스프라임 모델과 generative additive 모델에 대해 적합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구간별 적합을 진행하는 스플라인에 비해 각 변수별로 따로 적합하여 이에 대한 additive formula 나타내는 겜에서 전반적으로 스플라인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SCI를 기준으로 모델별 적합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두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N값의 영향을 받는 AIC, BIC는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모델에서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데이터셋 중 2019년 1분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3개 분기를 모두 이용하는 데이터셋을 최종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데이터셋 내에서 모델별 성능을 다시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셋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MSCI, AIC, BIC까지 모든 매출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갬이 MSCI가 가장 낮았고, 이외 매트릭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갬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는데요. 이때 갬은 테스트 MSCI, Adjusted R-Square 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했을 때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모델인 갬에 대하여 반응 변수, 즉 로그 y 값에 따른 레지듀얼을 플롯으로 나타내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전체의 절대값이 큰 데이터들은 대부분 익스트림하게 작은 y 값을 갖는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플롯의 좌측 하단을 보시면 10일 부근 및그 이하의 로그 y 값을 갖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대부분 상당히 큰 레지듀얼을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로그 y 값이 작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로그 y 값이 10일 미만인 값들은 전체 17만 개 데이터 중 40개로 약 0.02%에 해당되는 굉장히 데이터의 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과도하게 큰 레지듀얼 값들은 스파스한 데이터에 의해 제대로 적합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partial dependence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버피팅의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높은 성능의 모델을 찾아내고자 스플라인 넘버에 대한 그리드 서치를 통해 모델의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그리드 서치 과정에서 갬의 N 스플라인이 디폴트 값인 20일 때 Effective Degrees of Freedom 값이 너무 높은 것을 발견하여 N 스플라인을 15, 15로 줄여가며 적합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값을 줄여감에 따라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N 스플라인이 5일 때 MSCI Adjusted R-Square 값 상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변수에 대한 partial dependence 플롯들을 통해 해당 변수가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marginal effect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세 개의 주요 변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정동 코드에 따른 변동성을 통해 상권의 지역적 위치가 실질적으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즉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분기의 경우 2분기가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분기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전 분기의 점포수별 매출액의 로그를 취한 값은 실제로 로그 y 값과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 변수의 마지널 이펙트만을 보았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일 정도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10일 이전 구간의 경우 앞선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굉장히 데이터가 스파스하여 제대로 적합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에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모델에 대한 적합, 그리고 최종 선정된 갬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의 결과로 저희조는 보다 정확하게 상권별 요식업 업종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는 Adjusted R-Square 값이 0.6 정도였던 것에 반해 저희 모델에서는 0.91까지 그 값을 끌어올렸고, 또 다른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도 로그 y에 대한 테스트 MSCI가 0.34였던 것이 저희 모델에서는 0.1로 감소하여 상당히 정확도 높은 예측을 가능케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매출액 예측을 바탕으로 요식업 창업 시에 주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상권 지역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조의 향상된 예측 모델의 의의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특정 상권이 주어졌을 때 해당 상권의 매출을 보다 높은 성능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나 모델 적합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셋이 서울시에서 정의한 상권 영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델링 및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권 지역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상권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나 프랜차이즈 여부와 같은 점포 단위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려워 상권 안에서의 변동성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데이터셋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모델링 과정에서 인터랙션 텀을 고려하지 못한 점 역시 보완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100개가 넘는 피처가 존재하고 범주형 변수를 워낙 인코딩한 이후에는 500개가 넘는 프레딕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인터랙션 텀만 고려하더라도 프레딕터 수가 약 12만 5천 개에 이르게 되어서 컴퓨터가 아예 돌아가지를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판단으로 일부 피처에 대해서만 인터랙션을 고려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가용 데이터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또 이미 판단으로 프레딕터 수를 줄이는 것 역시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으로 인해 모델의 인터랙션 텀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더 나은 하드웨어 상에서 교호작용까지 고려한 모델을 적합시킨다면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요식업에 집중하여 예측을 진행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